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빙판길에도 불구하고 주여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 뵈니 인물이 더 훤해 보이십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다시 한번 새 뵈니 인물이 더 훤하십니다.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 받고 집에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 첫날 새해 첫 금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지나온 우리의 묵은 때와 옛 모습들을 지우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오늘 이제 여기 능력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미스바에서 센까지 가는 길 가운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길들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2014년 1월 3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년 벽두에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금요 예배인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14년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일들 또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분부하신 일들이 신년 벽두에 축구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많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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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년 첫 번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눈이 많이 와서 다니기가 거동이 불편한 오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2014년도 첫 번째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남은 여정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2014년도에 이제 시작하는 그 즈음에 올 한 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넷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와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귀한 역사들을 더욱 잘 감당하여서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안연한 타들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더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영적 대전 가운데에도 넉넉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허연행 목사님, 또 아버지 우리 모두 장모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도 선교지 현장에 무려 200여 명 성도님들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비록 춥고 차가운 저녁이지만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과 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남은 여정들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앉으시기 전에 다섯 분 이상씩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쪽 롱아일랜드 쪽에 또 플러싱 쪽에 약 한 10인치 이상 눈이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첫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 온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한 2도 정도로 떨어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계산을 했어요. 섭씨로 영하 한 16도 정도 됩니다. 아주 매콤한 추위가 오늘 저녁에 오게 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가실 때에 길 밤길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면 별걸 다 준비해야 돼요. 온도까지도 계산해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D-16
D-1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원제는 큰일을 앞두고라고 하는 제목이고, 오늘 부제로 D-16,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1월 20일 날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우리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에서 있게 되는데, 그날로 따지니까 21을 D-Day로 잡으니까 오늘이 마이너스 16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11년도와 그리고 2013년도 작년 연초에 합해서 한 14개 스테디움에 55만 명 정도, 거의 6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베네수엘라의 6개 스테디움, 그리고 콜롬비아의 쿠쿠타의 1개 스테디움, 그리고 2월 14, 15, 16일 금, 토, 주일이 되는데 쿠쿠타의 교회에서 이제 또 히스 라이프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뮤지컬이 또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언약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첫 번째 축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으셨던 말씀으로서 그때 온 교회에 공포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2011년도 그 축구 사역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시작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세 번째 축구 사역입니다. 규모도 소규모가 아니라 이번에도 작지 않은 7개 스테디움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선교를 우리가 잘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금요일 때 우리 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1차, 2차 때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방심은 금물이고, 오늘 우리가 이번에 3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마치 그 여리고 철옹성벽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아간이라고 한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1차, 2차 대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행하였지만 이번에도 영적 대첩 가운데에는 절대 우리가 마음을 느슨할 수가 없고,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은 즈음에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그리고 경각을 하고 더 다잡은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우리가 이번의 일들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도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기장마다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준비라든지 또 선교팀이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항공권의 준비라든지 숙박의 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다른 부대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비단 이번 축구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맡기실 때에 이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느슨해지지 마시고 허리띠 단단히 조여매시고, 그리고 경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이번 사역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2014년도 한 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를 당부하실 때에 그것을 꼭 붙잡고 이 방법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승리하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구절은 그러한 큰 역사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예언적 명령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물량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첫째로 여기서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멀리 땅끝까지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 즉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주시면은 하나님은 변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한 73억 정도 되는데 세계 인구 73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인구가 한 2%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2%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73억 인구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그의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뭇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난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약속으로 살고 있다고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2011년도와 지난해 2013년도에 이어서 이번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문제는 우리의 이성적인 눈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이성은 굉장히 판단력도 있고 아름답지만 믿음이 배제된 이성은 오히려 불신앙으로 이끌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고 남는 그 정도의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허 목사님과 준비팀들이 중남미를 가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고 오셔서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경기장마다 다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이번에 똑똑히 목격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 신용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이 송아지를 이제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메고 멍에를 끄는 그러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미소 옆에다가 똑같이 이 멍에를 대놓고서 거기 자기가 사실 메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중량이 그 어깨에 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멍에를 그 송아지 이 등에다가 얹어놓고 어미가 그 멍에를 막 끌고 가면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이 멍에 높이를 낮추면서 무게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매는 이 멍에는 우리 혼자 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매시는 것을 우리가 흉내만 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세우고 뛰어서 걷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었던 도르가를 기도하여서 살렸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함으로 인하여서 3천 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도 기도하여서 살렸던 그러한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름이 원래는 성령행전이고 그 다른 이름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1차, 2차 대회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지금 그것을 눈꼴 사납게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번에 사단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번 성공을 마음 놓고서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그렇게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경기장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감히 그 경기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아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물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유명한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풀러 신학교가 선교학부가 상당히 강한 그러한 그 학과로 있는데 그 풀러 신학교 선교학부에 보고된 그 선교 보고서에 보니까 네팔에 나갔던 한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 네팔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많은 그러한 이 우상하는 그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네팔 지역을 깊은 곳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의 족장을 만났어요. 이 족장이 자기하고 선교사하고 싸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센지 내가 믿는 신이 센지 대결을 해보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못 이기면은 당신은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상한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의 전쟁에 붙은 거예요. 먼저 이 네팔 그 족장 한 사람이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지역에도 아마 부적이 있나 봅니다. 방에 붙었던 부적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휙휙휙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떨어졌던 부적이 다시 슉슉 올라가더니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이 네팔 족장이 기도를 하니까 그 부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뭐 수십 갈래로 찢어져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마치 다리가 무릎 사이로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부적이 다 다시 붙더니 위로 올라가 붙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떨어뜨리시고 거기에서 불이 나서 태워버렸다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네팔 부족 그 부족장이 선교사님을 맞아들이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 풀러 신학교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모이는 약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남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였지만은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상식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주님의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여기에 사용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불특정 지시대명사, 즉 이것을 바꾸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나를 믿으면 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임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요 사도들만의 혹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은 선교지 현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어떤 말하는 사람들처럼 초대 교회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구원을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신 것을 예수 성자의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세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나 사도시대나 속사도 시대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7개 스테디움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일시 백천 성경통독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주간에 창세기 12장 15장을 읽었습니다. 그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무효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 불특정 다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이 간질로 인하여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질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조용히 나온 이유는 자기들은 그게 안 되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같이 예수님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뭐 비근한 예지만은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는 여러분 볼펜 맨 앞에 있는 볼보다도 작아요. 어쩌면은 먼지만 하나밖에 안, 하나밖에 안 합니다. 도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그 먼지 같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역사하지 못했던 믿음이 혹 있었다고 하면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시간 여러분의 그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완전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없던 것을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고 몇 사람들만 보고 몇 사람들만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오순절적 신앙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물론 체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온전한 신앙을 하다가 보면은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에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불신앙이 변하여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번 축구 사역 가운데에도 이번 201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큰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다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저녁 식사를 아무래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자, 허리띠를 한번 단단히 조으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아멘! 예, 처음에 그 크게 읽으셨으면 두 번 읽으시잖아요. 자, 거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역사의 한 중앙에는 매번 성경의 사건들마다 기도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번 축구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아실 수 있고 대신 행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얻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인데 여러분, 한평생 속임수와 술수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 민족을 못살게 구는 그 애굽 군사를
쳐죽였던 그 모세를 깨뜨리셔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해졌는지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를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얼마나 그가 다급합니까? 450대 1이에요. 뭐 5대 1, 10대 1, 20대 1도 아니라 450대 1입니다. 그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까지 가득 차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가장 중앙에 바로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조국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 구속을 위하여서 때때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동산에서 무릎 꿇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뒤에 그를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도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정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속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일을 감당하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곧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 창피한 일이지만은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문선명 씨도 있고 뭐 이미 다 죽었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박태선 씨도 있고 그 박태선 씨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원래 그분이 서울의 남산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났고 집 목발을 짓고 왔던 사람들이 목발을 버리고 나가게 되고 모든 각양각색의 병들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포나루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오랫동안을 그 신유 집회를 했는데 뭐 집회가 끝나는 저녁마다 앞에 강대상 앞에는 그 이 목발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가 감람나무 구속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고 자기도 죽었는데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영적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중세 및 근대사에도 보면은 그리고 현대사를 보아도 이러한 기도의 역사들이 줄곧 여러분 교회의 중간중간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타락한 그 중세 교회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그 썩어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였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힘쓰고 기도할 때에 전체 영국이 복음의 불길로 뒤집힐 수가 있었고 그 불길이 미국으로 번져서 영적 대각성운동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우리 허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한 금요일 저녁에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기독교의 이 흐름을 바꾼 오순절 운동도 1900년대 캔자스의 토페카에서
한 무명의 조그만 신학교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불이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스트리트에 1906년에 번져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오순절 교단이 11개가 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를 포함하여서 지금 6,8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 즉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는 캐나다를 포함한 이 북미로부터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으로 복음이, 오순절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어서 지금은 이 기독교의 전래되었던 역방향으로 이 오순절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414 이 운동은 오순절 운동의 장차 핵심 운동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에 가셔서 거기에서 세계 하나님의 성에 모였을 때에 거기에 많은 분들에게 이 414 사역을 이제 증거하시고 지금 이제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도 이 일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왔던 역방향으로 오순절 운동이 전개되면서 여기에 중심축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414이라고 하는 것을 담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지금 얼마나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지를 아시면은 오늘 여러분 이 일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일에 더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의 한 중앙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주변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여러분 획기적인 그러한 획을 그어내리는 것이 바로 이 414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금향로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금향로의 기도가 채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 금향로가 차기까지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되시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금향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향로는 향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 향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금향로에 들어가는 그 향이 구약성경에 보니까 나감향이라고 하는 향이 들어갔어요. 그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해변에서 나는 이 조개들이 있는데 그 조개들이 해변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향로에 뿌려질 때에 향기를 바라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마치 빈 조개껍질같이 해변에 덩그러니 누워져 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워가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잘게 빻아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금향로에다 지금 뿌리게 하시고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번 이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 그 일은 뭐 목사님 중심에서 선교지 나가는 분들만 아니 그래도 기도하는 몇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은 이 나감향에 우리의 기도의 향내를 맡으시고 역사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큰 역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돌림 노래였습니다. 맞진 않았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언급하셨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큰 역사의 두 조건들인 믿음과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놓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을 때에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2013년도 10대 뉴스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내레이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 내레이션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비워질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시고 그때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이웃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영광과 유익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계산을 안에 넣어놓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과 비움은 가장 중요한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에도 지금까지 순수하게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셔서 성령이여 오늘 저녁에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오버플로잉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성령에 넘쳐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 강건해져야만 우리가 적은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만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번에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본문 끝을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오늘 이 앞에 있는 12절 앞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15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믿음과 계명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동떨어진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로서 성도 한 개인의 내적 신앙의 성장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에 414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이제 콜롬비아 사역이 D-16, 16일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원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16일 남은 이 중남미 축구 선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경기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겠습니다. 저희가 큰 믿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 싸우니 이들에게 무릎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금양로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의 말라카이보와 카라카스와 발렌시아와 바르키시메토와 메리다와 산크리스토발과 그리고 콜롬비아의 쿠쿠타 7개 경기장에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들을 미리 보내어주셔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오는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4천여 성도가 한 몸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나가시는 200여 명가량의 우리 모든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여정과 일정들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행사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영적 대적 가운데에 승리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무리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영혼들이 자유화지는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진도제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나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7개 경기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경기장으로 나오는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번에 30만 명이 온전히 수확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에 힘들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땀 흘려 기경할 때에 모든 돌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동장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을 몰아보내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다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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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에 운동장으로 나오는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복음을 듣고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시인하는 역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매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과 그 가족들과 아버지 경기장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구원의 산소감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구원받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콜롬비아가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중남미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방향으로 이제 유럽으로 번지게 하시고 아시아로 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극과 남극의 이름까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바다 폭풍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베네 주일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일번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중남이나 어디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복음의 관문인 콜롬비아와 베네 주일 나의 아버지 이번에 사연을 통하여 전남미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앞에서 진두지휘하실 때에 지혜와 영력과 능력과 체력 부족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달 내내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휘하실 허연행 목사님과 그리고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내내 음식도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한 곳에서 진행할 때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도와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맞추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180여 명, 200명 가까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두고 가시는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나가는 아틀란타 교회와 그리고 뉴저지 성전과 하나님이여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허연행 목사님을 위하여서, 선교팀을 위하여서, 지성전들을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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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필요한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금요 예배 가운데 나와 이제 16일밖에 남지 아니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축구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사람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한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오매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6개, 7개 경기장에 성령 임재하셔서 이번에 나오는 30만 명의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운동장마다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이 구를 때마다 저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힘들지만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청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여 싸우니 눈물로 기경하여 싸우니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명철과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건강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현장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관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영혼 하나하나 그 볼을 어루만지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두고 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 내내 선교지 현장에서 또 허연행 목사님 또 아버지 현장 지휘를 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영적 전쟁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는 아버지 여리고의 대승전복을 가지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금양로가 자기까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모든 나감향을 갈아서 하나님이여 금양로에 부을 때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7번 경기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쉽게
나오셔서 이후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금요예배 나오셔서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다가오는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꿰셨으니까 금년 한 해도 기도로 나아갈 때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기도의 응답과 또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새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까 흥분도 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D-16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정신이 번쩍나기도 하고 좀 멀리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16일밖에 안 남았구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하니까 또 입술이 바짝바짝 타기도 하고 요새 제가 이걸 갖고 다닙니다. 입술에 바르는 연고인데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일 때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고 눈을 뜨면 하나님이 아까보다 훨씬 커 보이고 그 대신 문제는 또 아까보다 훨씬 작아 보여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보다 더 크게 보이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저도 좀 마음이 이렇게 때때로 떨리고 긴장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연초에 이렇게 폭설과 한파가 지금 급습을 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도꾼들이 늘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대신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금년 한 해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혼식 당일날 유리잔을 수건에 싸서 미리 이렇게 깨뜨린다고 하죠. 발로 밟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그것을 이제 없앤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이렇게 큰 추위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 오는 웬만한 어려움들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첫 번째 금요일인데 진정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금년 한 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414 윈도우 뉴욕 컨퍼런스 참가자 후원 약정이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첫 주간에 준비되신 분들부터 약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서가 주보에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셔서 약정서와 함께 준비되신 분들은 헌금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봉투를 같이 넣어드립니다. 또 첫 주간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 주간에 하셔도 좋고, 또 주중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마치고서 나가시면서 라비에 그 부스를 항상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분들이 벌써 몇 분이 지난 주간에 연말 연시에 그렇게 헌금을 먼저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행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교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을 포함해서 2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대식구가 이번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조편성이 어떻게 되고, 내 임무는 무엇이고, 또 날씨가 거기는 80도, 90도니까 옷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또 메리다 같은 곳은 해발 2000m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긴 팔도 필요하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전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첫 주간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어머니 권사님이 건강이 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오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담석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만한 돌멩이가 속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행히 수술이 아주 잘 돼서 금년 연세가 1916년생이시니까 미국 나이로 98세, 한국 나이로는 거의 100세, 아마 우리 4천여 성도들 중에서 최고령이세요. 그래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부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새해 첫 금요예배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잘 자라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시들한 생명들이 약동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성도들과 가정과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오니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금년 한 해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재능과 또 그 앞길을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손대는 일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한 복판 곳곳에서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첫 금요예배부터 나와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다가오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두고 온 조국과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이틀 동안 중단되었던 일십백천 우리 성경 통독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겠습니다.